바로 갑니다. 김일키의 독서 트레인. 책, 책, 북, 북, 책, 책, 북, 북. 처음 봤구나. 어, 자, 오늘 책은 창피하지 말란 말이야. 맨부커 상에 빛나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한강 작가 고향이 광주라서. 사실 그냥 오랜만에 책책북 한번 하려고 갖다 붙였어요. 아, 실제로 전라도 광주 분이에요? 네네네. 아, 몰랐네요. 아. 작가분은 1970년대생이시고 저희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죠? 뭐 차이 없어요, 내가 본데. 강 누나. 나 밀키야. 누나 팬이야. 부끄럽다. 근데 보니까 출생지만 광주시고 고등학교는 이 강남 명문 사립학교인 풍문여자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문과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예대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 10년 정도 학생을 가르치셨는데 현재는 전업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 인터뷰도 좀 봤는데 뭐 이렇게 둘처럼 고향만 광주지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이 책 해보라고 박 부장이 추천해줬거든요. 네. 막말로 이 책이랑 광주랑 뭔 상관이냐. 아니,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냥 작가가 광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 왜 있냐 그럼 이 새끼야. 동양이라고 이거 막 빨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야. 돼 이거? 공포. 우리가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야. 아무튼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거의 100만 부 넘게 팔렸고 2016년도에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우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당당히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죠.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최근까지도 한국 몇 작가가 이 이후로 후보로 몇 번 지명되기도 했는데 한 번도 한강 작가 이후에는 수상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수상 당시에 하도 하자길래 그때 한번 읽었었고 오랜만에 다시 꺼내봤는데 와, 나 왜 이렇게 새로워? 아예 다른 책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진짜 노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난 정말 새 책 읽는 기분이었어요. 책 줄거리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엄청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게 책 줄거리가 복잡하진 않아요. 책이 총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책의 앞에 보시면 그래서 연작소설이라고 돼 있어. 책에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부부가 나와요. 얘기의 중심은 네. 자매가 있어. 각자의 남편들이 있겠지. 요 네 명이 줄거리를 끌고 가요. 네. 근데 자매의 동생이 여 주인공이요. 1부는 남편의 시각으로 여자 주인공 여동생이죠. 영혜를 바라보는 시각이야. 2부는 언니 인혜. 내 첫사랑 이름이 인혜였어. 진짜로. 그래서 인혜의 남편. 인혜. 인혜. 그래서 인혜의 남편이 처제랑 자. 알고 있어? 그리고 3부는 그게 이제 사다리 나왔고 다 파터 나거든. 그래서 3부에서는 언니 인혜. 인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시각과 영혜가 이제 완전히 미쳐가는 그 과정. 미쳤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뭐 이 동물성을 버리고 식물로 이제 완전히 정신이 이제 분열돼가는 과정을 그린 부분이 총 세 부분이고요. 줄거리는 뼈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책 관련 블로그들 엄청 보면 이 책이 사실은 되게 무겁고 진중해. 그리고 뭐랄까 메타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한번 보면 끝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또 부끄러운 형들이잖아요. 좀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겁게 가봐요. 1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혜의 남편인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자매의 여동생이 갑자기 채식을 선언해요. 그래서 1부의 제목이 채식주의자인데 사실은 채식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육식을 금기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육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약간 혐오하듯이 뭐랄까 육식을 혐오하고 남편하고 관계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점점 자기 아내가 되게 평범한 아내였는데 5년 만에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장인 장모한테 이거를 꼰질렀네? 꼰질렀어. 그래서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근데 이 영혜라는 캐릭터가 또 하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노브라로 다녀. 근데 노브라인데 이 친구가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말라서 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에 데려갔는데 여자애가 자켓을 벗으니까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또 옷 입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인혜 언니의 부부와 이쪽
영해 부부 혹은 뭐 천하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되게 폭력적으로 너희들 잡아 이런 다음에 영해를 붙잡고 막 입에다가 막 쳐넣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를 탕수육을 먹이려고 하죠. 하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영해가 그걸 뿌리치고 손목을 그으면서 자해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장면에서 이제 일부가 끝이 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 알 수 없는 메타포들인데 손에 이제 뭐라 그러다 동박새 이런 거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으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 1부는 그렇고 2부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우리 항상 보면 야동에서도 이 처제에 관한 그래서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잘 가던 사이트 아이디가 넣고 보니 처제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근데 난 왜 그럴까? 항상 이 처제를 바라보는 음흉한 시각들이 사회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있지 않아요? 처제, 네. 그렇다 치고. 아무튼 2부에서는 이 처제를 남자가 그러니까 누드 모델 같은 걸 시켜. 내가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하는 예술 작가인데 처제한테 이렇게 몸에다가 꽃을 그린 다음에 너 꽃을 그려? 아니야. 그림을 꽃을 그린 다음에 다른 남자 작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사진을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찍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가 있고 처제가 있고 남자 모델이 있는데. 둘이서 몸에 꽃을 그리고 이렇게 막 야한 장면을 하니까 둘이서 한번 자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남자가 이렇게 거기를 떠나버려 되게 불쾌해하면서 그러더니 야 그러면 내가 좀 해보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 여자애가 되게 미묘하게 영애가 몸에다가 꽃을 그리면 나는 콜 약간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전에 자기 사귀었던 또 다른 작가를 찾아가서 나 몸에다가 꽃 좀 그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꽃을 그리고 실제로 여자를 저 처제를 찾아가서 이제 둘이 관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언니한테 걸려. 그래갖고 2부가 이제 파탄이 나서 끝나. 요게 내가 딱 좋아하는 몽고 반점이라는 2부야. 3부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파탄으로 가는 거죠. 다 걸렸고 동생은 정신병원에 가고 남편들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뭐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하다가 여자가 막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식물로 이제 변한다고 생각한 난 더 이상 동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총평이 뭔가 이제 뭐 한 개인이 폭력에 저항하면서 육식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이 아예 동물성을 벗고 식물로 이제 변환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고 다들 이 얘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섹슈얼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 왜냐면 1부에서도 젖꼭지 얘기를 계속하고 노브라 얘기 2부에서도 결국은 처제랑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니까 애써 그런 장면들을 그냥 예술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약간 묻어둘라는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저는 뭐가 불편한 거야 도대체? 그러게. 차라리 그걸 끄집어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왜 형부들은 처제에게 끌릴까? 아예 다른 길을 가자는 거지. 실제로 법률 사건을 보면 처제랑 이런 이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 아저씨들은 처제도 건든 거지. 아 그럴까? 처제만 건들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처형은 아니고 늘 처제일까? 동생의 이미지가 그런 게 좀 있나? 처형은... 더 어리니까. 그렇지. 어린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 있는 거. 그리고 처형은 입이 무거운가 보지. 처형이 입이 무겁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도 처형에 대한 섹슈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약간 있어. 약간.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야. 이쪽 남편 입장에서는 언니의 언니를 바라보는 거고 거꾸로 좀 있죠. 처형보다는 처제가 주는 이미지가 더 섹시한가 봐. 또 어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려서 단순히. 약간 그 느낌 아닐까? 그 하나 김스타 온 김에 물어보고 싶은 게 노브라를 하는 여자의 어떤 공통 심리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연예인들도 약간 이렇게 외국은 많이 하죠. 이런 게 뭐 마치 별로. 자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서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속박과 이런 거를 벗어던지는 이미지로 노브라를 계속 하거든. 근데 티가 나면 안 하고 다니죠. 근데 노브라를 한다는 거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 티가 나도 너희들 보려면 봐라. 저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다니는 애들을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시선이 좀 네, 시선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근데 그 사람을 약간 병자로 인식하잖아요, 되게. 노무라를? 병자로 인식해? 그러니까 그 약간 우리 이모 이름이 병자인데. 병자 호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병자? 아직까지 병자라기보다 약간 음흉한 시선으로 네. 좀 바라보겠지. 약간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약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남자들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싫어, 엄청 싫어하던데. 노브라를? 네. 저도 근데 네, 제 저도 주변 남자들은... 노브라 다니면 눈살 찌푸려요. 네. 더 자세히 보려고. 그냥 보면 잘 안 보니까 눈살 찌푸려서 아, 집중해서 봐야 그치, 돼. 그치. 아주 아주. 제 주변 남자인 애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저래? 아 진짜? 왜 저러고 다녀? 약간 이렇게. 나는 실제로 홍대에서 가끔 봤거든요. 홍대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도 좀 봤거든. 근데 나는 약간 멋있다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멋있다? 너무 가슴이 없는 애들 본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멋있으려면 너무 가슴이 없는 거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랬던 거는 같은데 나는 좀 멋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느껴져. 좀 당당한 느낌? 맞죠. 네 시선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맞아요. 느낌. 그러면 여기서 채식주의자 저 책에 보면 지나치게 이제 말라가는 과정이 좀 나오거든요. 지나치게 마른 이성에 대한 생각들은 좀 어때요? 슬렌더라고 요즘 부르는 그렇죠. 약간 슬렌더지. 마른 스타일. 슬렌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 근데 마른 거를 슬렌더 그냥 슬렌더는 글래머의 반대말이지. 마른 사람을 슬렌더라고 하진 않는 거 같고. 근데 나는 어쨌든 지나친 거는 뭐든 좋진 않더라고 봐요.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겠네. 어, 지나치게 말로. 초뚱땡이냐 초말 저기 뭐냐 멸치냐 이렇게 가야겠네. 아. 그렇게 가야 자기 취향이 좀 나오는 건데. 아 이성에 대해서 초뚱땡이냐 초말른 거냐. 취향을 물어보는 거야? 뭐야? 질문의 요지가 뭐야? 질문의 요지는 취향은 아니지. 그냥 아니 왜냐면 개인 취향이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사회에서 슬렌더 내가 뭘 물어봤냐? 아니 왜냐면 지금 밀키 형님이 이게 지금 우리 좋은 책 갖고 와가지고 아니 아무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아니 봤어? 대충 봤어요. 봤어? 네. 아 진짜요? 보라맨 때문에 보라맨 질문 아니 보니까. 안마 때문에 어제 야씨 어제 얘기해서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질문이 좋아 지금 좋은 질문이 많거든요. 좋았던 부분이나 거슬렸던 부분 이런 것들 아 나는 그래서 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읽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쥐어짠 거였어. 아 이겨서 아, 괜찮아 진짜 도와주려고 지금 얼른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 잘했어. 네. 그래서 뭐 총평 그 잠깐 보셨으면 총평은 저는 어쨌든 상징성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명확해야 된다. 아, 난 상징성보다는 서사가 더 중요해서 사실 저의 취향은 아니긴 했어요. 별로 이렇게 막 재밌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좀 되게 날카롭다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면도날처럼 좀 뵐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표현 좋았어. 그리고 면도날처럼 그리고 난 이제 작가 작가의 젠더성은 난 좀 무시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여자 작가한테 남자들의 정말 그 저 속에 있는 정말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치부들을 되게 잘 욕구 뭐 이런 거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제나 그 처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섹슈얼한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 정말 술자리에서 사담으로도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운 그치.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넌 나한테 하잖아 심리 표현을 난 사실 처형에 대한 느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너한테 못 들은 척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표현을 좀 잘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엔 폭력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아버지가 아니야 맞아요. 또 근데 폭력에 대한 얘기라고만 하기에는 복합적이야? 사랑도 있고 폭력이랑 사랑 뭐 내면 외면 그리고 정상 비정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써서 아 이래서 상을 탔나 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 취향은 아니다. 저도 비슷한 건데 너무 극찬을 해서 봤는데 어마어마한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까 얘기한 거 저는 좀 이게 그 작가와 디자이너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작가는 어떤 한 얘기를 전체를 돌려가면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끝내는 게 작가라면
디자이너는 한 부분만 봐도 전체가 이해되게 빡 그려내야 되거든. 아. 근데 나는 그런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여자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직관적인 맞아요. 표현이 너무 없고 다 좀 뭐라고 하냐, 안개가 좀 두리뭉실해. 아, 아. 근데 어딜 찾아보니까 이 책이 그나마 존나 직관적인 거야. 아, 딴적보다. 그래서 관광 작가가 원래 굉장히 예술적 표현도 많이 쓰고 좀 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좀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게 있대요. 딴 건 아니고 봐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나마 이게 다행이구나. 그 생각 조금 했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다른 걸 이제 제가 모르니까 네. 처음 보는 작가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그 번역가가 번역을 엄청 잘했대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영문으로 봤을 땐 어떨까라는 생각도 주제 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이란 상 자체가 나도 그래서 그 한글 책을 그 거기서 각 나라마다 그 뭐 따로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번역된 거 번역된 해에 주는 거더만. 이게 출판이 된 다음에 2, 3년인가 있다가 이게 번역 그 외국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팔린 거여가지고 처음 나오고 한 2, 3년 있다 받은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지 그래서 영어로 했을 때 더 명쾌하다고 하는 느낌이 든 게 네. 우리나라 표현 중에는 만약 노란색이냐 누런색이냐 그치, 그치. 뭐 노리끼리하다 발, 그래,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 근데 걔네는 그냥 옐로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표현이 명쾌했구나. 명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나의 어떤 추측. 이걸 과연 양키들이 다 이해했다고 이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들이 쉽지 않아.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영화도 사실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홍빠잖아, 홍빠. 그렇지.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와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읽어보는 그 재미들이 좀 있거든. 근데 이 책 역시 그러니까 나도 이거 책책북북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이 너무 분분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폭력에 더 치우친 것 같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게 다채롭게 해석을 해놓은 기분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열린 것 말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치 이런 스타일 형 좋아하지. 이런 스타일 영화도 괜찮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리고 맞아, 맞아. 이게 더 좋았던 건 아까 얘기대로 이게 약간 터부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좋아하는 이유가 어쨌든 야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들어가잖아. 여기도 야하잖아.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해서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야하게 들어가잖아. 아 영화를 보면 뭐 야한 게 좀 그려 있잖아. 뭐 여배우 많죠? 나오면 뭐 한번 벗었나 안 벗었나 이게 중요하잖아. 나한테 중요하다고. 걔는 많이 해. 류는 좀 덜한데 걔는 좀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통째로 그것도 그런 느낌을 계속 끌고 가잖아. 처제와 그런 느낌을. 그런 것들 괜찮죠. 일부도 미묘하게 그런 느낌을 계속 가져가거든. 젖꼭지 막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막 쓰잖아. 발딱 뭐 서있다 뭐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 자지 막 이런 막 환장하겠네. 목베리 영어 무슨 아 이게 표현이 주는 항상 그 사람을 언어에서 주는 이 흥분감들이 있잖아. 아, 좋았어. 애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우리 여성 게스트들을 젖꼭지 이런 걸로 해야겠구나. 이런 아니 김꼭지 씨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보면 어쨌든 그 부인을 그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이런 패션 때문에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패션들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실제로 몇 번 봤는데 그 작가들 미술 작가들인데 야 나는 옷을 과하게 입어도 이렇게 과하게 입는 거 많이 그랬잖아. 너무 차려 입은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회식이 있어. 회식이 아니라 뭐 전시회를 해. 그럼 뒤풀이를 원래 그날 설치하고 한단 말이에요. 오픈식 하면 그럼 대부분 그냥 이제 멋을 부렸다. 그럼 뭐 그냥 치마를 완전 뭐 어지간히 입고 하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공주야? 엘사. 아 진짜 엘사야. 강한 거. 그렇게 입고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지도 감당이 안 돼. 느낌이. 근데 왜냐면 장소는 대부분 나이들이 있으니까 전집이나 두부 전골 같은 거 먹으러 가거든. 거기 엘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막 뭐 이렇게 뭐 술 따라주거나 뭐 하잖아. 그럼 여기 밑에 막 다 소매에 묻어 막. 아무튼 몇 명 있어요 몇 명. 꼭 그러고 어디를 가나 그러고 오는 과한 사람들. 과한 사람들. 아 있지. 나는 저기 남자들 정장에. 이거 렛대를 안 떼고 입는 사람들이 있어. 막 아주 많아요. 팔에 코트에 특히. 그거 왜 안 떼는지 모르겠어. 연예인인 줄 알아. 빌려 입어서 그런 건데. 그 스톤 아일랜드라고 여기 패치가 붙어 있다고. 나 진짜 얼마 전에
그 처음 그 스노우랜드 옷가게 가면 패치 밑에 종이로 이렇게 달린 거 있어요. 몰랐어요. 나 그거 달고 입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네. 와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 서태지 아이들은 택도 안 띄고 입은데. 그때도 그게 좀 유행이었고. 그리고 저녁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잠옷 입고 나온 새끼들이 있어. 크록스에. 아 나 이거 꼴보기 싫어. 잠옷. 얘 그러고 잘 다니는데? 아, 누가 맞아요. 봐도 잠옷 바지. 얘, 아 진짜? 얘 그러고 잘 다니는데? 아, 나 혼 좀 남아야 되겠어. 선생님한테. 잠옷 바지에 3D 가서 쓸 거야. 편의점인데요? 아 저녁에 잠옷. 편의점에서. 그 남자는 뭐 하고 싫은 거 없어? 여자가 봤을 때? 너무 진짜요? 싫다 이거. 패션. 패션? 이거 기세우는 거. 뭐가지? 요거 크로커다일 입고 세워줘야 되는데 아,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거랑 그거 스키니진 입는 거. 아, 아 남자 스키니진 좀 깨지. 아 남자 스키니진 그 여자들이 그거 생각보다 싫어하더라 스키니진. 엄청 싫어요. 조끼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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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 또 패션은 아닌데 어떤 옷에 관한 애티튜드인데 여자애들 보통 이렇게 가슴 가리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애티튜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가슴이 파인 걸 입은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겠어. 난 너무 싫어 그거. 근데 이게 손을 왜 올려? 남방을 입고 하더라고. 남방 입고도 해. 그냥 이게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저러지? 연애들 잘 보세요. 원래 그냥 장난칠 때 그러는데 친구들 사이. 안녕하세요. 왜 이러죠? 안녕하세요. 아 모으는 거였어 그게? 안현미가 그러잖아. 그런 거 조금. 한번. 저는 공통적으로 TPO라고 생각해요. 그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 비키 수영장 가면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 래시가 되기야구나. 아니 아니. 근데 뭐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사실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벗어야 될 때서 안 벗고 안 벗어야 될 때서 벗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이 나 좀 들더라고요. 벗어야 될 때서 안 벗고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안 벗어야 될 때서 벗는 거는 대체적으로 괜찮지 않나?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누드로 막 다니면 좋아? 아, 누드까진 그런데 그 똑같은 거지. 오늘 저는 어쨌든 맨날 홍대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대의 패션이 진짜 좀 자유롭거든. 네. 여름 갔잖아. 정말로 나시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시가 아니라 블랙 저 브라 탑. 난 되게 당차고 좋던데. 이거를 내 친구 동해 사는 애가 한번 그 얘기했어. 여름만 되면 동네 애들이 반스랑 반스랑 입고 그런 애들 봐. 자기는 그게 처음엔 적응이 안 됐대. 왜냐면 나 볼링 가는 내가 가는 편의점 갔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애들이 반스에 브라자만 차고 나와가지고 자기 이상하다 내가 눈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난 선글라스를 항상 낀다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 지금. 끼면 해결돼. 그럼 좋아하는 패션 있어요 반대로? 좋아 남자야? 이성이요? 그래 그렇지, 남자한테 이성. 봐라. 전 약간은 유니클로 스타일. 다른 생활? 아 아니다 자라 자라 자라만의 자라. 긴 스타일. 아, 아 유니클로 가서 윤석열 좋아하는. 그 마네킹대로 입는 약간. 좀 길쭉길쭉한 그런 유럽 네. 느낌. 약간 뭘 입어도 핏이 잘 나오는. 야 그걸 누가 싫어하냐? 야 핏이 어울려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냐? 아야 근데 핏이 중요하긴 해요. 아 그래도 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저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있다. 만약에 청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아주 간단하게는 청바지에 뭐 흰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라도 청바지 흰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누가 싫어해? 저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메카지. 아메카지가 뭐예요? 그 약간 박시하게 입고 아. 남자들 이렇게 통 큰 청바지에 구두 같은 거 신고 뭔가 이렇게 있어 있어. 자기보다 큰 옷 입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약간 그 약간 아메리카 신어. 캐주얼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아메키즈요? 그 미국에서 농사지을 때 입을 만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아. 그래서 테일러 이런 것도 싫어요. 정장 입고 다니는. 아 추성훈. 추성훈 어때? 아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된 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잘생긴 애들은 뭘 입어도 다 괜찮고 못생긴 애들은 뭘 입어도 다 이상해. 그러네. 야, 정종철 옥동자가 흰티에 청바지 입으면 그런 세상 없어 보이지. 저는 자신감 있는 패션 좋아해요. 자기 몸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홍대 보면 진짜 그 막 탱크탑, 숄더 오픈 이런 거 막 뚱뚱해도 자신감 있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 탱크탑 입고 와야지. 아 여자 말 남자 말고. 그러면 이 책 보셨으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괴상한 행동을 해요. 일부처럼
뭐 육식을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랑 잠자리도 안 하고 막 노브라로 다니고 뭐 병원에 막 자해하고 갔더니 막 옷 우통 벗고 있고 막 이 정도로 괴이한 행동을 해. 어때요? 헤어져요?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아니 물어봐야지 치료 봐서 치료를 해야지 그걸 헤어져. 근데 여기 책에서 보면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있잖아 그 이 남자에 대한 그게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자기 와이프랑 결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남자도 어떤 식으로 그 물리적인 폭력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어떤 종류의 한 가지의 폭력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난 되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어쨌든 배우자잖아. 어떤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도 하고 병원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정도의 의리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미친 사람처럼 대화를 할 생각도 안 해봤잖아 사실. 그렇지. 약간 그렇지. 트로피 와이프처럼 그 느낌이라 이게 좀 뭐라 그러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 여자가 너무 당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다 그 뭐 근데 전체적인 그런데 좀 저는 보면서 좀 애매했던 게 뭐가 있냐면 근데 또 노브라로 막 잘하고 그러잖아요. 난 이 여자의 캐릭터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노브라의 느낌은 이 여자가 어쨌든 굉장히 좀 스탠다드하고 그 남자처럼 그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드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오로지 그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이 그냥 노브라인 건데 이 노브라는 그 여자는 이게 노브라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냥 이 브라 자체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 사회 시선이 너무 좀 과한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 좀 드네요. 아, 저는 그러니까 캐릭터로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보냐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일단 다른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어떤 엄청 오반 아니지만 표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한 거라든지 반응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답답해 그럼 어떤 행동을 취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자기가 지내는 상황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소통을 많이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꽉 막힌 느낌으로 나오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더 답답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는 사람이라면 노브라를 안 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거기서는 열렸는데 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너무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손으로 해주거나 막 이런 거. 천재인데. 그렇게 갈 줄이야. 잠자리를 안 하잖아. 살면서 미친 사람 좀 본 적 있어? 이게 책이 이 영애의 심리 묘사를 되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미친 사람이거든. 살면서 미친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형. 나? 야, 그것도 미쳤다의 기준이 뭐야? 섹스. 아니, 형 섹스에 사회적인... 미쳤잖아. 형 섹스에 미쳤잖아. 뭐가 달라? 봤어? 해 봤어? 저는 그 사람이 미쳤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워터파크에서 워터파크가 어쨌든 남녀 탈의실, 여자 탈의실 연결돼 있어서 공통 공간이 워터파크인 거잖아요. 나 진짜로 여자 탈의실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그냥 걸어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맨날 부러운 얘기만 한다. 아, 실제로 봤어, 실제로.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 이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잊어먹은 줄 알았어. 아. 너무 놀래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멀쩡해.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맞든 것처럼 위아래 다 완전 홀딱 털까지 헤어까지 다 보이게. 왜 그랬을까? 모르지. 그러니까 언제 왔어요? 한 10년 된 얘기지. 아, 그래. 그러니까 제재할 생각도 못한 거야. 너무 처음 보는 행동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게 데려갔지. 다른 분들이 와서 뭐라 그러지? 그렇겠지. 가드들이 데려갔지. 나는 끝까지 봤어 그거. 데려가는 그 장면까지 끝까지 봤어. 그리고 영등포나 서울역 쪽 가면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그 조현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정신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한 분이 영등포에 많아. 맞아. 영등포. 맞아. 없어요? 뭐 그것도 미쳤다 뭐
어쨌든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그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은 몇 번 봤어요. 한 두어 명 요즘 들어서. 실제로 근데 공황 정도는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잖아. 뭐. 그렇지.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거고. 네. 그래도 뭐 한 2, 3, 뭐 한 한 1년 쉬더니 자기 일 잘하고 사업해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스타는? 저요? 미친 근데 사람 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 와, 또 철학적이야. 저도 저도 약간 미친처럼 살아서. 맞아. 너는 미쳐. 내가 진짜 인정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다 이 세상 사람 다 미쳐 있다 생각해요. 저도 미친 사람들 인원은 내가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많은 거. 우리 방송 계속 듣는데 좋아요 구독 안 누르는 미친 사람들이 정말 몰래 몰래 듣는 이 사람들. 어? 몰래 들어. 다들. 어?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어쨌든 이 책 제목이 채식주의잖아요. 뭔가 네. 특정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 네. 우리 뭐 이렇게 특정 음식을 안 먹거나 이런 경험치나 들어본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탄산음료 안 먹어요. 아예? 아 그래? 근데 웬만하면 그 맥주 잘 먹잖아. 제 친구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 맥주는 탄산음료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맥주는 술이니까. 술이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아요. 아, 되게 좋은 습관이야. 아, 왜냐면 아니 난 이게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고 사실 그게 맛이 없어. 아, 그래? 어,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게. 그게 설탕이 보통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죠. 10개가 뭐야? 콜라 사이다는 훨씬 더 들어가 있지. 350ml 기준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나는 내가 콜라 중독이 한번 된 적이 있어서 병원에서 지금 당수치가 애매하니까 더 올라가면 저 심각해진다고 해서 콜라를 끊었었거든. 불과 1년 전쯤에. 근데 내가 라면집 하잖아. 겁나 마시고 있어 다시. 그거 알아요? 라면하고 콜라하고 거의 공식처럼 궁합이 맞는 거? 라면 맥주 짜잖아.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10명 중에 제 체감으로는 한 3명 정도가 시켜 먹어. 단짠이라 그런가 보다. 단짠. 나도 겁나 많이 먹게 되더라고. 아, 나 다시 끊어야 되는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 뭐 습관은 아니고 그냥 싫어해서요. 다행이다. 딴 분들은? 전 오이 안 먹어요. 어? 어, 은근히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이 싫어요. 오이 왜 싫어라고 하면 그 냄새가 싫대. 맞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 향이 싫다 그러더라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 그 여름 향수 중에 오이 향 느낌이 많잖아. 있지, 있지.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싫어요. 옆에 만약 네. 아 그렇게 해도 네. 겐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겐조가 완전 오이 향 느낌이잖아. 어 그렇구나. 냉면 먹을 때도 빼더라고. 오이 싫어하는 친구들은 냉면에 올라가서 이거 빼주세요라고 하잖아. 그거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쓰면 향이 배요. 향이 돼.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야 돼. 김밥에도 처음부터 오이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김밥이 나왔잖아. 그럼 오이를 빼서 주잖아. 안 먹더라고. 김밥이 진짜 심해요. 오이 그 냄새가. 빼도 일단 그 향이 묻어있는 거 자체를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이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피클은? 아, 정말 싫은가 보다. 피클도 안 먹죠. 아 그렇구나. 그럼 진짜 안 먹는 거구나. 아 진짜. 아 이렇게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원당에 고자리 냉면이라고 있어요. 냉면을 시키면 한 오이 한 20개 갈아주는데 진짜 냉면이 안 보일 정도로 오이를 그런데 한번 가서 극기 아, 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오이를 안 먹어서 냉면 먹을 때 항상 다 놔줘 그래갖고 난 먹거든. 나 처음 봤어. 근데 그 오이가 그 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지 내 몸 밖에 있는 건 괜찮지 않아요? 오이, 그것도 싫던데 냄새 맡는 것도 싫어요 저는. 아니 어느 특정 시점부터 안 먹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수박도 안 먹거든요. 아 비슷하지. 아, 비슷하지 비슷하지. 참외는 먹어. 비슷하지 않나? 그 약간 걔네들이 같은 약간 느낌인데. 참외 약간 그냥 달아서 달달한 맛이 더 세서. 아 그래서 먹는다고. 나도 이걸 안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됐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많아. 아, 초딩이 맛들 많아. 그게 왜 초딩이에요? 향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밀가루 안 먹고 꽤 끊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밀가루 안 먹으면 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밀가루는 나 못 끊겠어. 진짜 어떻게 끊는지. 밀가루만 끊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게 확 느껴지잖아. 한 일주일만 끊으면 빵, 진짜. 과자 또 뭐 있지 밀가루? 근데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이 생각보다 없어요. 되게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거의. 그래서 끊기 쉽지 않아. 난 다른 건 빵 이런 건 원래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면 짬뽕 밥이냐 짬뽕 면 짬뽕 면이냐 그럼 난 무조건 면. 아 그래요? 난 무조건 짬뽕 밥만 먹지. 근데
계속 라면집 얘기해서 그러는데 요새 다시 먹고 있어. 근데 요새 몸이 안 좋아. 면 다시 먹지? 콜라 맨날 마시지. 그래서 아, 다시 안 좋아. 저기 김마담은? 저는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리는 것도 일부러 없고 옛날 뭐 중국 여행 같은 데도 가서 진짜 여기 음식 애매하다. 나 이거 진짜 향신료 너무 난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인한테 그 지역 음식 얘기했더니 자기네도 그 음식 안 먹어서 중국 거기서 안 간대. 중국 사람. 아~ 그냥 먹으면 하더라고. 아, 근데, 아, 입맛에 안 맞는데 이러고 왔거든. 그 정도예요. 저는 뭐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요 정도에서 책 얘기 책을 저는 진짜 안 읽은 줄 알고 책 말고 다른 질문으로 좀 채웠었는데 해 유튜브 보니까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생각으로 많이 얘기한 거야. 처제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아, 이거, 이상입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요. 한번 요거는 다시 한번 하든지 요건 한번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 걔네들만 모아서. 아, 왜냐면 아마 그러니까. 그 나는 매트릭스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매트릭스도 하면 내가 볼 때는 걔만 한 시간 한 두 시간 해야 될 것 같아. 되죠. 아, 되지. 될 것 같아. 얘도 근데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해석이랑 표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책책북북. 좋았어요. 고생했습니다, 형님. 네, 바로 가주시죠. 아재들의 주제 있는 노가리 턱턱턱 턱주가리. 예! 광주, 오늘 광주 얘기할 거고요. 광주 하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있고 5.18 민주화 운동도 있고 아니 뭐 민주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광주 하면 아무래도 음식. 남도 음식이니까 오늘 전라도 쪽 맛있겠다.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죠. 일단 음식 얘기하기 전에 자 광주 지역 얘기부터 좀 할게요. 광주 하면은 광주가 광주 일대가 예전에 이제 광주천이라고 있거든요. 광주에 이제 수원지 같은 수원지는 아니지. 하여튼 그 천이 하나 큰 천이 있고 그리고 무등산 쪽에서 이제 흘러내려온 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늪지가 되게 많았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물이 많은 들판이라고 해서 물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거든. 그래서 그런 고 지명에서 유래돼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산 큰 산이 이제 무등산이라는 얘기. 그게 이제 무등산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뭔가 걸출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무등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무등산 폭격기. 그렇지. 선동열 무등산 폭격기. 늪지대 하면 또 늪. 지대를 개쳐서 간다. 설마 했다. 설마 했다 진짜. 아, 그때. 아까 얘기했던 물들에서 이제 무들이 됐고 무들이 이제 무등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빛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빛골? 빛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빛골 광주 해가지고. 빛광자 골주자. 그래서 이제 그 음차에서 쓴 게 이제 광주인 거죠. 근데 그 빛골이라는 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그 고려 시대 때 그 영산강 목포 그 전라도의 젖줄이죠. 영산강 거기를 극락강이라고 불렀었대요. 극락강을 건너서 무등산 아래쪽에 그 불토 전국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빛이 많은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빛골이라고 불렀고 그걸 이제 한자로 음차해서 쓴 게 지금의 이제 광주가 된 거죠.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늪지대 그 되게 늪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람도 많이 하고 그 홍수도 많이 하고 많이 그 홍수 피해도 많고 해가지고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아 그때 이런 거 생각할까 늪지대 기억해 이런 거 시끄러. 의사와 열사의 차이 기억해? 시끄러. 기억 안 나요. 남기고 가란 말이야. 조선시대 때 그 광주 목사였던 이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의 광주에 있는 계림동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시절에? 조선시대 때. 그 계림동의 경양방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이제 그 인공 저수지를 만들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1935년쯤에 그때 이제 당시 전라도 도지사였던 야지마 스키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전라도 쪽으로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살 집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일부를 메꾸죠. 그 저수지를 일부 메꿔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씩 메꾸고 메꿔서 지금은 아예 이제 없어졌고 그거를 뭘로 메꿨냐면 예전에는 무등산이 있었고 태봉산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 전라도 쪽에. 근데 그 태봉산을 헐어가지고 그 저수지를 메꾼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설이 뭐가 있었냐면
저 저수지에 용이 살고 저 태봉산이 여의주다. 근데 지금 이걸 둘 다 없애버린 거잖아. 저 그 용이 살 수 있는 그 저수지도 없애버리고 여의주도 없애서 이무기가 저걸 더 없애서 이무기가 광주 지역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았거든. 그래서 이무기가 용이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전남대학교 안에 저수지 큰 게 있거든요. 이게 용지라고 그거를 팠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가보면 되게 얕아요. 좀 크긴 한데 되게 얕고 근데 거기에 항상 사고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술 먹고 그렇지. 술 먹고 빠지는. 대학마다 그런 전설들이 하나씩 있어. 슬픈 전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광주 가보시면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광주가 빛고 일하는 거. 조선시대에 어쨌든 땅을 파서 그 호수를 만들고 1930년대에도 어쨌든 살 땅이 없으니까 거기를 다시 메꾼다는 이 생각 자체들이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했어. 그렇죠. 일본도 빼고 일제 시대에는 원래 그게 있었으면 굉장히 좀 되게 아름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메꾼 게 좀 아쉽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전라도는 뭐에 왜 전라도인지는 아세요? 전라도가 전라도라. 아니 뭐 합친 말인데. 네. 전주 나주 아닌데? 맞아요. 전주 나주. 아, 전주 나주. 맞다. 들었던 거 같네. 전주 나주 해가지고 전라도. 조선시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가 큰 도시가 아니고 전주하고 나주가 제일 큰 도시였었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불렀었던 거고. 야 이거 써먹기 좋다. 외웠어. 조선시대. 다 그래요. 지역명이요. 네, 맞아요. 경주 그래. 상주 해가지고 경상도. 경상도. 조선시대 때 세금이 전라도 지방에서 3분의 1이 나왔었대요. 와, 진짜 그래. 잘 살았구나. 네. 호남평야, 나주평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곡창지대 때문에 했었었고. 호남은 왜 호남인지 아세요? 저 호남평야. 호남 왜 호남이냐고. 이게 그 김제에 가시면 벽골제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호수였어요. 그 호수의 남쪽이라고 해서 호남. 아 그냥. 왜 나만 혼나? 몰랐잖아. 그냥 그렇게 많이 하네. 한남 이런 것도. 한남,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강으로 해. 어디서부터 밑으로 그냥. 그래서 뭐 광주, 전라, 호남 이런 거 정도는 어디 가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치. 좀 알고 계시면 나은 거니까. 자 이제 광주, 전라도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와이프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약간 그 전라도 음식에 대한 약간 로망들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전라도 그 와이프 얘기로는 전라도 사람들은 손끝 해서 다시 미원이 나오는 거지. 메시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뿅뿅 쏘는 거.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전라도 음식의 그런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황교익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사람 참 좋아하는데 그냥 기분 탓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어요. 어떤 어떤 얘기가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는 근원이 있다라는 게 내 주장인데 그냥 그 아저씨는 그냥 기분 탓이에요. 전라도 가면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동조할 수 없고 제가 찾아온 바로는 모든 맛은 소금 맛이잖아요. 전라도 쪽에서 소금이 많잖아. 염전도 많고. 그래서 나는 소금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염전이 지금 제일 많은 쪽이 이제 그 서해안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뻘에서 그 응축된 소금물을 고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걸 끓여서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소금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치, 많이 그치. 발전이 그치. 됐고 근데 또 심지어 쌀이 많으니까 밥 많이 먹으면 짜다고 해서 그냥 밥 많이 먹어도 그치, 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결이 되네.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건데 그리고 전라도 쪽이 감칠맛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젓갈 같은 게 젓갈에서 나오는 감칠맛. 그러니까 그게 삭거나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맛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전라도 음식이 생각보다 좀 달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탕에도 또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요인들이
좀 네.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감칠 제 생각에도 감칠맛을 좀 극대화하려면 어쨌든 젓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지. 젓갈을 많이 쓰면 짜니까 거기에 다른 뭐 고춧가루도 들어가는 그치. 거고. 단맛도 들어가고. 짜도 밥이 많으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먹는 것도 등치가 커지고. 그래서 깡패가 됐어. 연결이 착착 되네. 근데 이건 뭐 제 뇌피셜이라 뇌피셜이고 요리 중에는 광주 가서 가시면 드셔야 될 게 일단 오리탕. 오리탕. 오리탕이라고 얘기하면 삼계탕처럼 오리 백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빨갛나? 백숙이 아니에요. 이게 빨갛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양고기탕 이런 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양고기탕이나 보신탕 약간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양고기탕은 안 먹고 보신탕을 좋아해서 가끔 먹어요. 그런 맛. 저는 이제 안 먹긴 하는데 이게 이제 오리탕 오리에다가 그 된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끓이는 그런 요리. 깻잎 많이 들어가고 깻잎 많이 들어가고. 아, 그 닭도리탕처럼 고추장 매운맛은 아니고요. 아, 닭도리탕 느낌이랑 전혀 달라요. 된장 베이스로 꽤 많이 들어가고 좀 걸쭉해요. 맞아요. 걸쭉해요. 서울에서 없는 맛일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있는 걸 갖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 서울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 이후로 가금류 그러니까 닭, 오리 이런 거 사육을 되게 권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주에 있는 영산강 그 주변에 이제 오리 농장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거기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오리 오리탕이라든지 요리를 많이 먹죠. 그리고 광주 북구 유동 가면 그 광주 오거리에 어 오거리파 네, 광주 나 있어 오거리야 어디든 있지 아이씨 오거리파 유명해 진짜 어 반갑네 오거리파 광주 그래서. 요리 광주 오리 요리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오리탕 집이 되게 모여 있는 오리탕 골목 네, 한 스무 곳 정도의 오리탕 집이 있죠. 떡볶이 거리 이런 것처럼 있는 거구나. 아니 그래서 오늘 광주놈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유동 오리탕 골목 뭐가 맛있냐? 이름 상호를 적어봐 그랬더니 동생인데 광주는 그냥 다 맛있습니다. 어디 가도. 와서 문자가 진짜. 아 웬만하면 다 맛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광주를 하실 일 있으면 그 유동 가셔가지고 그 오리탕 한번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유동 골뱅이 할 때 유동도 그 유동이에요? 이름은 근데 같은데 거기는 아니고. 아 다른데요? 거긴 그냥 회사 이름이고. 아 유동. 진짜? 그리고 상추튀김. 잘 모를 걸? 아, 네. 아, 처음 들어봤어. 알아? 상추에 튀김 넣어서 먹는 거. 그렇지, 맞아요. 이걸 튀겨 먹는 줄 알아. 상추 튀김 하면은 상추를 튀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튀김을 주는데 상추를 곁들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추에다가 튀김을 싸서 먹는 거. 싸먹는 거, 쌈 싸먹는 거. 아, 우리 또 배춧잎 튀김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깻잎 튀김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상추 튀김 만약에 전라도 가셔서 상추 튀김을 시켰는데 상추 튀겨진 게 없다라고 해서 사장님 여기 안 나왔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아따 뭐라 그래. 근데 무슨 튀김을 뭐 넣어먹는 거예요? 아, 아무거나? 오징어 튀김도 있고 김말이도 나오고 다 나오지 되게 맛있어? 맛있어요 생각보다 아, 그리고 간장 같은 베이스로 찍어 먹는데 맛있어 이게 맛있겠다. 상추가 들어가면 느낌이 또 달라 그 소스가 또 따로 있어 이거 좀 궁금한데 상추튀김 원체 유명해서 근데 아 그래? 분식집 가면 다 상추튀김은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니 상추 좀 비싸서 고깃집에서 좀 덜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 분식에다가 싸먹는다 그렇죠. 튀김을 맛있어요 상쾌해져 이게 나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 느끼함이 매번 사라져 아 그래? 오케이 너무 재밌다 그리고 무등산 보리밥 이게 이제 무등산에 등산로 정비되면서 이제 보리밥집이 이제 좀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리밥이 뭐 화합을 의미하는 뭐 그들 얘기로는 광주의 정신이 뭐니라고 하는데 방구낚기지 뭐 그렇지 뭐 그거는 나 좀 아닌 것 같고 그 전라도 김제평화 쪽에 보리가 좀 많이 생산되긴 해요. 근데 뭐 보리밥 뭐 그래봐 보리밥 보리밥이지 뭐. 보리밥 맛 없어. 근데 내 생각에는 맛있는데? 아 그래? 그 보리밥이 특별하다기보다 그 보리밥 정식을 하잖아요. 그 보리밥 정식을 시키면 거기에 또 반찬이 한상 깔리거든. 그렇지. 아. 이게 그 큰 은쟁반 아니 은쟁반이 아니지 뭐야 그 함석쟁반이라고 했나? 그 옛날 쟁반 비슷한 거. 거기에 2층으로 깔려서 나와요 반찬. 아. 그치, 보리밥을 하나 시키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맛에 이제 먹는 거지. 보리밥이 뭐 특별하거나 하진 않고요. 보리밥은 보통 깡장 같은 거에서 먹지 않나? 된장, 깡된장. 그렇게도 뭐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이제 가보신 이제 무등산 가셔서 이제 보리밥도 한번. 이 보리밥은 특히 그 시
그 관공서에서 되게 밀더라고요. 저는 근데 가서 안 먹어봐. 3번도 뭐 광주 뭐 5대 음식 해가지고 그쪽에서 밀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볼 게 많아서. 아, 나 근데 그 뭐지 백반 같은 거 먹을 때 반찬 막 이중으로 쌓아주고 그러면 아 나는 그거는 좀 불편하더라고. 왜 불편해? 그 맛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설거지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그거까지 고민한다고? 네가 할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근데 그릇 사이사이에 반찬을 그 생각이면 다 남기 전에 먹고 와. 아니 왜냐면 그릇의 밑바닥은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아, 올리거나 그 느낌. 근데 겹쳐서 다 안 될 것 같은. 아, 왜냐면 겹쳐 온다고. 그렇지. 그릇 사이에 네 개가 있으면 그 중간 중간에다 이렇게 막 올리잖아. 하나씩 올려오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릇의 바닥 쪽은 왠지 불결할 것 같은 느낌. 맞아. 때문에 그럼 그거 결벽증이 좀 있어서 넘어가. 그리고 광주가 맥주의 고장이에요. 아 그래? 맥주요? 오 몰랐네. 홍콩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홍콩에 블루걸 맥주 홍콩에 가셨는데 맥주를 시켰다. 대부분 블루걸일 거예요. 홍콩 맥주가 아니고. 근데 그 블루걸이 그 광주에 있는 오비맥주 공장에서 만든 거죠. 처음이 그렇다고 네, 시작. 그 레시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거죠. 진짜? 네. 몰랐네 아예. 홍콩 맥주 시장에 16년 동안 연속 1위 맥블루거리. 야, 돈 엄청 버는겠는데? 네, 그래서 오비맥주 하면 그 오비 공장 중에 그 광주 공장이 굉장히 좀 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돈 장난 아니네요. 와. 아니 홍콩 하면 좀 딴 얘기인데. 그 스타의 거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놓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 나 저 아내한테 손바닥 놓고 사진 찍어주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위에서 찍어서 손바닥이 나오게 찍잖아.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발견한 거야. 내가 얼굴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후레쉬를 터뜨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나와서 걔 욕먹었죠. 있어. 넘어가. 아, 나 지금 반전이어서 나는 홍콩 얘기 나오길래 밤마다 홍콩을 보내준다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네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나 얼굴 빨개졌어? 귀엽나? 정말 쓸데없는 얘기다. 그리고 나주. 나주 얘기를 좀 해보면 나주는 뭐니 해도 뭐 배죠. 나주배. 나주배. 조율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 차례상 위에 올라가는 게 대추 밤 배 감인데 뭐 이건 뭐 주자갈이 이런 데도 어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배 하나 정도는 올라가야 뭐 그치, 차례상 그치.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 때 되면 좀 많이 비싸지는 게 배이긴 하죠. 그리고 멜론이 굉장히 유명해요. 나주 멜론. 진짜? 나주도? 뭔가 느낌이 좀 이국적인데? 진짜. 그 나주의 세지면이라고 생산되는 그 멜론이 있거든요. 세지 멜론 줄여서 이제 세론이라고 하는데 연간 3,000톤 정도 생산이 돼요. 이 연간 3,000톤이 어떤 정도냐면 전국 멜론 생산의 60%. 엄청나네. 네, 멜론의 고장이라니까. 장난 아닌데? 그리고 겨울 멜론 그 세지 멜론이 그 하우스에서 키운 겨울 멜론이 유명하거든요. 겨울 멜론 시장에서는 80% 점유율이. 야, 대박이구나. 근데 나는 그 말도 너무 웃긴 게 전국 멜론 생산량이라고 이거 우리나라 약간 멜론하고 잘 안 어울리지 않아? 사과 그러면 이해하는데. 야, 멜론 많이 먹잖아. 아 그래? 나는 멜론 그러면 왠지 야, 다 거의 다 수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좀 있거든. 아니, 수입산도 있는데 국내산이 더 맛있긴 하지. 아 그래? 수입산은 아무래도 후숙이니까. 거기 파라면도 그냥 보내. 는 거잖아. 아니 멜론은 약간 열대 느낌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근데 밑에 쪽이니까 그게 좀 가능한가 보다. 아 신기하네. 재밌다. 그리고 나주 가시면 꼭 드셔야 될 게 곰탕. 그렇죠. 그렇지, 곰탕. 그렇지. 곰탕 뭐 그런 분 안 계시는데 뭐 곰 넣어서 끓인 게 곰탕이냐? 그렇지. 곰 안 들어간 곰탕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마세요. 잘 가끔 웅당도 나오니까 조심해 드시고. 저 힘 빠져요. 오래 고아서 곰탕이고 설렁탕이랑 차이는 이제 뼈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인 거고. 그래서 전라도 쪽을 가면 설렁탕, 곰탕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그냥 오래 끓이면 다 그냥 곰탕. 그래서 사골도 그냥 사골곰탕, 그냥 나주곰탕 이렇게 부르지. 곰탕, 설렁탕 이렇게 분리는 안 따로 안 한다고요? 네. 서울 쪽만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정확히 차이가 뭐예요? 뼈로 끓여서 애들이 하얘지면은 설렁탕. 그게 설렁탕 아니야? 곰탕은 뭐 고기랑 같이 고기만. 그래서 애가 맑아요. 맑은 탕에 맑은 탕. 그렇지. 그러니까 묵국 같은 게 곰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간 개념 자체가. 그리고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음식점 사장님한테 설명하는 거야? 아니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빨면 그렇게 끓이면서
그리고 나주 하면 홍어. 아, 빼놓을 수 없죠. 전라도 쪽에서는 홍어 없는 잔치는 잔치 아니라고 하거든요. 나도 얘기 들어봤어.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홍어에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홍어가 굉장히 비싼 음식이거든 전라도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좋은 이게 귀한 사람을 모셔왔으면 귀한 음식을 내야 되는데 귀한 음식인 홍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잔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맞아. 영산포 나주 가면 영산포라고 있는데 그 영산포 홍어가 그 굉장히 좀 유명한 홍어고 그 용산 그 홍어 거리가 따로 있어요. 아. 영산포에. 그래서 그 왜 영산포가 유명해졌냐면 흑산도에서 보통 홍어가 많이 나거든요. 흑산도에서 그 영산포까지 배로 꽤 걸려요. 뭐 토탈로 하면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 배 식후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그 갖고 오는 길에 삭는다고 항아리 속에서.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버렸었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해지게 된 거고. 그럼 이 홍어가 왜 삭냐라고 하면 연골 어류라고 있거든요. 상어, 가오리, 홍어 이런 유를 이제 연골 어류라고 하는데 얘네는 그 바닷속에 사니까 바닷물이랑 체액이랑 pH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얘네는 그걸 어떻게 맞추냐면 보통 오줌을 싸잖아. 사람 일반 포유류는 그 오줌이 체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pH 수치를 맞춘다고 바닷물이랑 그 자기 체내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게 암모니아잖아 오줌이. 네. 그래서 이게 죽은 다음에 그 암모니아가 서서히 배출이 되는 거죠. 아, 생선도 그게 똑같아?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연골 어류만. 아 연골 어류. 모든 생선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상어도 그렇고 상어도 숙성시키면 홍어처럼 그런 냄새가 나죠. 맛이 비슷하겠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이게 썩는 게 아니고 그 암모니아 때문에 세균 번식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숙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내려간 목포. 목포 가면 이제 세발낙지가 유명하고 세발낙지가 그 뻘 속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그 전라도 지방 가면 여름에 이제 소가 일하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박잎에다 그 세발낙지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뻘떡 일어난다.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다리가 가늘어서 세발낙지고 뭐 세발 그런 사람 또 없겠지? 있어 발이, 옛날에 있었어.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세 개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더 있으면 세발낙지 아니니까. 세발낙지라 발은 세 개만 나옵니다. 이렇게 올드보이 때 겁나 떴지 이때. 세발낙지가 비싸더만요. 거기 가서 먹어도 비싸죠. 비싸죠. 난 그 안 싸더라고요. 산지 가도. 이게 낙지 종자가 다른 건 아니에요. 낙지 종자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작은 낙지예요. 좀 어릴 땐가? 어리기도 하고 어리거나 좀 작게 그 크거나 뭐 그런 거고 주로 이제 목포 신안 무안에서 좀 많이 잡히고 그 딱히 금어기가 없긴 해요. 딱히 금어기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항이 그 인기가 많아지니까 어획량이 좀 줄고 해가지고 그렇겠네. 지금 금어기를 만든다 만다 뭐 얘기는 법제화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아까 얘기했던 신안 무안 이쪽은 어민들이 이제 7월 전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금어기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방법으로는 다 아시는 뭐 산낙지 그리고 낙지 호롱이. 낙지 호롱이가 이제 그 지금은 젓가락에다 이렇게 말았는데 예전에는 그 지푸라기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고기 양념 발라서 구워내는 거. 그걸 호롱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낙지 호롱이. 맛있지. 호롱 먹는다고 호롱이. 탕탕이 들어봤어도 호롱이 모양은 아는데 이걸 호롱이라고 그러는지 처음 알았네. 낙지 탕탕이는 그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 탕탕탕 쳐서 도마 위에서 이렇게 탕탕 친다고 해서 낙지 탕탕이가. 그리고 전주, 전북도 한번 가볼게요. 아 배고프다 우리 얘기하지. 전주 가시면 비빔밥이 있는데 사실 딱히 전주가 왜 비빔밥으로 유명해졌냐라고 하면 뭐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 근거는 없고 그리고 정작 그 전주 사람들한테 비빔밥집 어디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내가 한 네 명 정도한테 물어본 것 같아. 거기 로컬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굳이 왜 굳이 왜 다른 거 맛있는 게 많은데 비빔밥을 왜 굳이 전주 와서 먹냐. 광주랑 자부심은 좀 다르네. 광주와 전주는 한쪽에서는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어야 그러고 한쪽에서는 굳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비빔밥 말고도 맛있는 게 훨씬 많은데 아, 왜 그렇다. 굳이 전주 와서 비빔밥을 먹냐. 근데 약간 대표 명사처럼 돼버렸잖아. 맞아요. 전주 비빔밥이. 아, 그리고 나,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은 전주에서 비빔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근데 전... 가면 한 번씩은 무조건 먹게 되잖아요. 또. 그래서 왜 그 유명해졌는지는 없는데 그 비슷한 음식으로 예전에 안동 화제사밥이 있거든요. 안동 가면 화제사밥이라고 해서 화제사밥? 그게 뭐냐면 안동 쪽에 이제 유생들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유생들이 하는 게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사 연습을 하는 거지. 아~ 제사 연습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비벼 먹는 제사? 간장에다가 아~ 그게 이제 그래서 화제사라고 부르는 거고. 맛있겠네. 네. 근데 그런 걸로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전주 쪽도 이제 유생들이 많았으니까 전라도 지역에. 그래서 이제 비벼서 먹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오히려 전주 사람들이 그 추천하는 건 콩나물국밥을 더 추천을 하는 거고요. 콩나물국밥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삼백집 스타일이 있고 남부시장 스타일이 있고 삼백집 스타일은 이제 콩나물 육수가 베이스인 거고 남부시장 스타일은 이제 오징어 육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에서 나오는 그런 감칠맛을 좋아하면 남부시장 스타일을 찾으시는 거고 그 콩나물에서 나온 시원한 맛, 그 반숙 이런 거 찾으시면 이제 삼백집을 가시면 되죠. 삼백집이 무슨 뜻이에요? 삼백집 가게 이름. 가게 이름 네. 그냥 굉장히 아. 큰. 그리고 감액집. 감액집. 감액집 유명하죠. 네. 감액집도 지금 와서 되게 유명한데 이것도 이제 전주 사람들, 전 그 로컬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어 그래? 감액집에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감액집은 진짜 집에 그 스네퍼 신고 가서 그치, 그치. 그냥 친구 만나 잠깐 만나서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온 데인데 거기를 왜 줄을 서서 먹어? 약간 이런. 그렇지. 감액집은 1980년대부터 이제 계속 전주 스타일이었던 거고 슈퍼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슈퍼에서 그치? 파는 맥주 가게 맥주 네. 슈퍼에서 파니까 이제 가정용 맥주를 팔아서 이제 감액집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허가가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그 일반 음식점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사실 문제가 하더라고요. 있지 안주 같은 걸 만들어서 파니까. 그렇지. 초반에는 마른 안주만 줬다가 요즘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막 팔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있고 그리고 또 남원. 남원 하면 또 우리 추어탕이 그렇지, 그렇지. 유명하죠. 추어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스타일이 이게 전라도식이 있고 경상도식이 있고 중부식이 있고. 아 그래. 전라도식은 뭐냐면 미꾸라지를 삶아가지고 육수를 내고 미꾸라지로 그리고 미꾸라지를 건져서 뼈째로 갈아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 푹 넣고 이렇게 해서 국물이 되게 걸쭉하고 원래는 그 갈는 게 아니고 절구에 빠야 돼요. 그 미꾸라지를 절구에 넣고 빠면 산채로? 아니 육수 내고 던져봤어? 너 같은 산채로 빠아서 하겠냐? 산채로 빻는 거 기술이다. 진짜 막 피어다니던데 대가리 빻고 내가 익은 다음에 이걸 그 절구에 넣고 찍으면 뼈까지 다 으깨져가지고 그치, 그치. 그 입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는 거라 그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좀 없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요즘엔 뭐 그렇게 많이들 하고 그 산초나 이제 초피가루 이런 거를 이제 곁들여 먹는 거고요. 경상도식은 이제 전라도식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체에다가 한번 걸러서 내려요. 자고 있나 해가지고. 아니 듣고 있어요. 잘. 체에다가 한번 걸러요. 이걸 믹서기 간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긴 한데 부드럽고 맑고 깨끗하긴 한데 그 씹는 그 고기 맛이 그렇네.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식은 조금 특이하게 배추랑 우거지를 넣어서 좀 시원함을 좀 극대화시키는 거. 두 번째가 어디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경상도식. 첫 번째가 전라도식, 두 번째가 경상도. 오케이. 그 시원함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방아잎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방아잎. 방아잎이 은은한 민트 느낌? 에이. 그 약간 중국 뭐라 그래? 그 아 일본 그 뭐야? 시소 약간 그 느낌도 좀 있고 이것도 먹다 보면 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민초 이런 느낌이 있구나. 민트. 약간 그래서 어쨌든 좀 시원함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경상도 쪽이고 그리고 중부식이 이제 그 전주 이북 쪽 이제 중부식 충청도 쪽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통으로 넣고 갈거나 하지 않고 그냥 통미꾸라지탕. 아, 그래서 맛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해요. 비슷해? 그냥 생선 통으로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잖아. 어. 된장찌개 멸치 큰 거 들어있다고 왜 이러냐? 근데 우리 서울에서는 보통 추어탕이라면 일단 어쨌든 형태가 없게 갈아서 넣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비슷해요. 조금만 생선이라서. 그래서 이제 서울식이라고 하면 이제 중부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통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중부. 아 그래? 그래서 뭐 서울식으로 한 데는 추어탕이라고 하는 뭐 추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많이 돌아다녀 봐요. 식당들. 무시하는 거야 지금? 좀 돌아다닐게. 아니 몇 군데 가보지도 않고 내가 가본 데는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 모른다고 그랬잖아. 내가 뭐 다 그런다고 그랬어? 무시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진도. 진도 가시면 홍주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한약재료로 쓰는 자초라는 풀이 있어요. 풀이를 쓰는 건데 요거 이제 술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걸리를 담아서 끓여서 소주를 만든 다음에 그 자초를 통과시켜가지고 하면 이제 빨간색 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도 홍주고 요 전라도에서 그 홍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할 때 술을 안 가지고 오면 이제 이바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바지 음식에 홍주가 빠져 있으면 이바지 음식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진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술이죠. 맛은 약간 소주 같겠네, 그럼? 소주인데 좀 특이한 향이 나요. 그 자초 때문에 특이한 향이 좀 나요. 그래서 한 번쯤 사서 드셔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팔아요. 그래? 홍주 하면 되게 많이 팔아요.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먹을만해요? 한 번쯤은 그냥. 그래? 한 번쯤이구나. 두 번은 사 먹을 맛은 아니구나. 또 뭐 맛들이면 또 아니야. 근데 그 자초가 산삼, 삼지, 구지초랑 더불어 3대 선약이라고도 하거든. 아, 그런 맛이야? 3계열이야? 아니, 3대 선약. 3대 선약. 아, 그래? 아, 그래? 사실 신선들이 먹는다는 세 가지 약. 자세 설명하면 내가 없어 보이잖아. 넘어가. 그래서 그거지 뭐 여자 피부에 좋고 남자 정력에 좋은. 좋네. 그렇지. 그리고 또 진도에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간제미회 요거 한번 드셔봐야 되거든요. 간제미가 이제 홍어 새끼고. 그죠. 이 전라도에서 그 바다 쪽은 삭혀 먹지 않아요. 내륙 쪽이나 삭혀 먹지. 이게 왜냐하면 내륙에서도 삭히려고 삭힌 게 아니고 삭혀지니까 이게 그렇지, 먹는 그렇지. 거고 이 바다 쪽에서는 보통 그냥 생으로 먹는데 그들도 삭힌 홍어는 더 비싸긴 해요. 아무래도 그 공임이 더 들어가니까. 두 분은 홍어 드세요? 환장하죠. 근데 저도 먹지. 한 번씩은 먹어봤는데 그냥 홍어를 씹으면 별 맛이 안 느껴지지 않나? 삭힌 거는 그러니까 특유의 그게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맛이 있어요? 그 쫄깃한 홍어가? 그 안 삭힌 홍어는 그냥 쫄깃한 맛에 먹는 거지. 그냥. 근데 저는 없나 봐요. 안 삭힌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예. 그러니까 덜 삭혔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홍어의 그 찰진 그 느낌이랑 좀 약간 좀 달달한 그 맛도 있고. 오케이. 그 맛에 먹는 거죠. 홍어 맛있지. 주로 간제미는 이제 무쳐서 먹는 거니까 진도 가시면 뭐 간제미회 식당에서 많이 파니까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 와 먹을 거 진짜 많다. 그리고 순창. 순창하면 고추장이지. 뭐. 그치, 그치. 순창 고추장이고 순창 고추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맛있기로 이제 유명했었어요. 고추장을 담그기 시작한 게 1700년대 후반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고추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800년대 초에 규합총서라고 그 부녀자들을 위한 뭐랄까 요즘에 요즘에 따지면 그냥 잡지? 여성 잡지? 약간 그런 건데 거기에 순창 고추장이랑 천안 고추장이 팔도의 명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이유가 일단 물맛, 장맛은 물맛이잖아요. 여기가 섬진강 상류 쪽에 있다 보니까 동네가 그 섬진강 물이 맛있어서 맛있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순창이 좀 분지거든요. 이렇게 묵묵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계절 습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발효니까 균이 잘 살려면 습기가 그 계속 공급이 돼야 그치.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장맛이 맛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리고 고창. 고창 하면 복분자긴 한데 요즘 유명한 짬짜면. 짬짜면? 고창 짬짜면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짬짜면은 그 가운데 그릇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면이지만 여기는 면이 있고 소스를 두 가지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볶음 짬뽕 위에다가 짜장 소스를 부어주는 느낌.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본 것 같아 어디서.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진 짜파구리 맛? 그러면 그렇겠네. 쟁반에 면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소스를 부어준다고? 응. 아 그럼 짬뽕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걸쭉하겠네. 볶음처럼. 뭔 소리야? 짜장은 그러니까 짬뽕은 물이잖아. 아니 가운데 그게 그 없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촉촉한 그 가운데 칸막이가 없이 어. 그냥 한 그릇에 면 올리고 어. 그 소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냥? 응. 그럼 아까 개밥같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괴식이라고 어. 생각한 사람이 어. 있는 반면에 어. 굉장히 좀 고급진 짜파구리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겠어. 아. 네. 어. 그래서 고창 가시면 짬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고창만 있는 건 아니고 전라도 그 광주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한 궁금하다. 번씩. 어 궁금하네. 네. 어. 그리고 여수. 여수 하면 이제 돌산 갓김치. 아 그렇지. 네. 야 요거 찾다가 지난주에 갓김치 주문해가지고 먹었네. 네. 그 여수 밑에 돌산대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지나면 이제 돌산도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갓이 그 똑같은 종자를 심어도 거기서 나오는 갓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갓김치 정말 좋아해. 이 풍토랑 이런 게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갓김치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맛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갓이 원래 겨자랑 고추냉이 있잖아요. 와사비. 네. 요거랑 그 같은 계열의 풀들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갓김치 먹으면 이제 톡 쏘는 맛이 좀 있죠. 그게 따지면 되게 순한 애들이네 거기서는. 난 톡 그렇죠? 쏘는 맛 있다고는 생각 안 했고 그냥 갓 특유의 그 맛이 좋아서. 그렇죠. 그랬구나. 이게 갓이 좀 나도 이번에 사서 먹었는데 그 쏘는 맛이 요즘에 좀 많이 순화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순해졌어. 순해졌어.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보성. 보성하면 보성 녹차가 그치. 있죠. 녹차가 유명하고 원래는 여기는 이제 녹차 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 이제 차밭을 조성을 했죠. 조성을 했고 해방 후에 이제 한국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대단지화 됐고 녹차를 이렇게 그 사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우전, 세작, 작설 이렇게 나뉘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어요. 우전이라는 게 이제 그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우전이 이제 고구라고 해가지고 4월 20일이 고구거든요. 고구 전에 따서 우전인 거고 작설차는 뭐냐면 그 새의 혀 모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파리인 거지. 이제 작은 이파리라서 이제 부드럽고 네. 그래서 그 4월 5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크기로 따지면 이제 새작, 중작, 대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작으면 이제 새작인 거고 커질수록 이제 좀 뻣뻣해지고 여린 잎이구나 새작이 그렇죠 이제 여린 잎을 먹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고구라든지 뭐 새작이라든지 이런 건 꽤 비싸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군산 하면은 사실 지역명 아니 지역적으로 좀 애매한 데가 애매해서 전주랑도 가깝고 그렇죠. 경주라도 가깝고 해가지고 거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걸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빵사로 많이 들리잖아. 그렇지. 뭐더라? 응. 이성당. 군산에 맛집이 숨겨진 맛집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 개화기 때 산둥 지역 있잖아요. 지금 칭따오, 청도 이쪽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거든. 맞아요. 근데 그 청도에서 보면 인천보다 그 군산항이 더 가까워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중국집 오래된 중국집들이 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집 그 유명한 중국집들이 군산에 굉장히 좀 많아요. 그것 중에 그 뭐 드셔봐야 될 게 물짜장. 물짜장 많이 들어봤어. 물짜장도 군산식이랑 전주식이 있어요. 군산식은 꼭 고춧가루를 좀 덜 넣어서 좀 볶음 우동, 볶음 물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전주식은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지고 그 짜장 느낌보다는 약간 그 해물 볶음면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거. 그래서 그 물짜장을 시켰는데 하얗게 나온다. 그럼 이거 군산식이네라고 한마디 정도 하면 어디 가서. 전주식도 궁금하네. 재밌네. 짜장 얘기하는데 그 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의 여부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도 신선하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왜 사람들이 물짜장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얘기 찾아보면 그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어쨌든 춘장이 안 들어간 짜장. 그래서 뭐 저는 여행지 이렇게 가게 되면 제 그 식당보다는 음식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당을 이렇게 좀 검색하는 편이라서 미슐린 가이드구만. 그래서 어디 그 전라도 쪽 지역을 가시게 되면 이런 지역마다 이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찾아서 드셔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갑자기 박 부장 얘기 듣고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광주를 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찾았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관광지로서 찾는 게 아니라 왜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외지 사람 오는데 안 가야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자기네들만 아는 진짜 그 로컬, 정보를 그렇지. 로컬 맞지 어떻게 찾냐 이거지. 아 내가 모르는 데를 만약에 가면 갔는데 이제 관광객들만 너무 많고 그러면 잘못 왔나 이런 느낌 들잖아. 아 그래서 음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아. 왜냐면 이거저거 다 파는 집은 사실 맛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근데 음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음식이 제일 잘하는 데 찾으려면 다시 이제 유명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광주 맛집 이렇게 찾지 말고 예를 들어 그렇지 그렇지 찾을 거면 뭐 물짜장 맛집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뉴를 하나 정하라는 거지. 메뉴를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 만약에 순댓국 맛집 이렇게만 찾아도 느낌이 다른데 광주 맛집 이렇게 찾으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 다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다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여행을 먹으러 웃지 마. 그래 보여요. 결과치 결과치. 전라도 음식들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혹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감동이었던 뭐 그런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 젓갈이 다 전라도 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라도 하면 젓갈이 맞지, 왠지 많죠. 맞아요? 젓갈이 전라도가 제일 유명한 게 맞아요. 젓갈 젓갈은 이제 그 저국에 다 유명하긴 그래? 하죠. 예, 근데 어떤 스타일인지 뭘로 담그는지에 따라서 좀 밝히는 거. 나는 근데 실제로 저기 박 부장 어머님이 옛날에 젓갈 진짜 많이 드셨거든. 그래서 암으로 젓갈... 돌아가셨지. 갑자기 슬프게 가. 밝게 갈라 그러는데 슬프게 가. 네, 그래서 젓갈 명란젓. 혹은 저는 명란젓은 저쪽 경상도 쪽. 그래? 그래서 내가 경상도 고향이야. 어리굴젓. 어리굴젓은 이제 저쪽 충청도 쪽 서해안 쪽이면 에이씨 망했네 이씨. 야, 경상도보다 가깝잖아. 그래서 게장. 젓갈류를 좋아해요. 게장? 게장은 강남이지. 신사동 프로간장 게장이라고. 젓갈류 하면 이제 전라도 생각하는데 젓갈류 좋아해요. 그게 그래서 자꾸 뭘 뽑아갖고 젓갈을 담가볼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젓갈이 그치 전라도에서 뭐 없어요? 흠싸는? 네. 전라도 음식 하나도 생각나 없어? 여수 게장? 게장? 네. 돌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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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꽃게는 저 강남이고. 전 아까 얘기했는데 전라도에서 육전. 육전 그렇죠. 많이 광주 육전. 육전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저는 그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그게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오늘 써온 거는 원래 할머니가 조기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조기 고사리 넣고 한 거? 고사리 넣고 밑에 와르바시를 깔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생선 안 타게 밑에다 넣고 옛날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찜도 아니고 이렇게 뭐 찌개도 아닌 거 있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 혹시 본인들의 소울푸드 있어요? 저는 사실 홍어가 소울푸드이긴 하거든요. 이게 다른 뭘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맛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뭐 내가 다른 것들은 뭐 내가 뭐 먹고 싶으면 사다가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안 팔면. 근데 홍어는 뭐 내가 어떻게 사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네. 내가 삭힐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소울푸드는 전 홍어입니다. 저는 한 두세 개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게 되는 좋아하는 게 아주 아주 평범한 떡볶이, 김밥, 순댓국. 요 세 개는 저는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덜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먹었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요 세 개는 한 번씩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 생각이 꼭 나고. 저 떡볶이. 그래요. 아 진짜로? 떡볶이, 라면. 아 막 아프면 막 생각나는 게 떡볶이야? 네. 떡볶이랑 라면. 그리고 박 부장 얘기 듣고 생각한 게 저는 이 모임이 되게 약간 식도락 모임처럼 됐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어쨌든 방송 끝나고 계속 한 번씩 먹잖아. 네. 아니, 근데 우리 방송하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두 명이 어쨌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제가 원래 고수를 아예 못 먹었어요. 도전은 해봤는데 화장품 맛이 나잖아. 근데 실제로 이 양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페어링 좋은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고수를 먹었는데 내가 조금씩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홍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다시. 홍어는 뭐 끝내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먹었는데 고수를 처음 먹었을 때처럼 막 화장품 냄새처럼 나는 진짜 이 암모니아 향이 그 군대 혹한기 훈련 나갔을 때 그 화장실에서 나는 변기통 냄새가 좀 나서 그건 홍어 탕집을 한번 가봐야 저거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정말 잘 숙성되고 좀 좋은데 가서 그렇게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고 싶어. 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난 이 얘기 그
서울 와가지고 홍어에서 그런 냄새 난다고 했을 때 내가 먹는 홍어랑 다른 홍어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 그냥 내가 먹는 홍어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저는 홍어탕집은 그 생각을 했어요. 홍어탕집 누가 유명한 데 데려갔는데 정말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화장실 문 열었을 때 나는 냄새 있죠. 그 암모니아 냄새. 쩐 암모니아 냄새. 어, 빡. 근데 그거 한 10초 지나면 이제 안 나니까. 근데 그 전라도 쪽에서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잔치집은 다 그런 그 홍어가 올라와 있어서. 와, 근데 아무튼 탕집은 엄청 세더라고. 그 냄새가 다른 냄새를 다 덮거든요. 근데 맞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치, 어떤 그치. 느낌이냐면 이거 그냥 잔치집에서 난 냄새인 거지. 그렇지. 맛있죠. 그 대전에서도 그 착한 참치인가? 아, 나 이름 잠깐 잊어버렸네. 아무튼 무슨 참치집 있거든요. 그 집은 마지막에 홍어 라면을 끓여줘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그 완전 삭힌 홍어에다가 맛있지. 라면 끓여주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냄새가 안 나지 않아요? 냄새는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는 게 먹으면 라면 맛인데 톡 쏘고 그 식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 옛날에 내가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 업체랑 인천에 저 인천이래 저 일산 쪽에서 또 그런 데 많아서 고수업 칠 수 있는 방갈로 같은데 그분의 한 분이 진도분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올렸다고 근데 진도 홍어가 좀 유명하다고 그랬었어 당시에 그 방문을 딱 열면 진짜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어우 나 너무 괴로웠거든 그걸 택배로 받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데 그래서 더 못 먹었던 것 같아 냄새 힘든 분들은 얼른 한 점 드시면 돼요 아 그럼 싹 없어져 진짜로 그 옛날에 뭐 빵꾸똥꾸 이런 데서도 먹으면 뭐 이렇게 뻥 뚫린다 이런 좀 재밌게 했었잖아. 그래서 궁금해 계속. 그때 뚫릴 정도면 엄청 사가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로 맛있는 맛이라고 하던데. 맛있죠. 입도 그래서, 좀 헐고.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했었거든. 홍어 얘기할 거 많아요. 우리 그 짝퉁이도 한 번씩 그 옛날에 짝퉁이 먹을 때 저 이제 처음 저 좀 어려워할 때 뭐 먹으러 갈래? 그럼 뭐 잘 먹냐? 뭐 자 잘 먹는다고 해서 홍어집 데려갔거든. 살려달라고. 갔는데 그 집이 제대로 하는 집이야. 이모가 물어보는 거야. 안 삭힌 거 엄청 삭힌 거 있는데 뭐 줄까 해서 이모 안 삭힌 게 홍어예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진짜 삭은 거 갖다 줬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입이 허를 정도야 그게? 왜? 아 원래 잘 그 먹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 pH, 때문에 pH가 아니 알칼리성 때문에. 알칼리? 그래? 입이 허러? 아니 저는 그 좀 제발 홍어를 벌칙 음식화 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비싸고 좋은 음식인데. 비싸 또. 그리고 나랑 박 부장님이 그걸 진짜 좋아한다고 느낀 게 내가 주변에 소금 찍어서 먹는 사람 잘 못 봤거든? 그치, 소금이지. 원래 김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 소금만 맛을 딱 찍어 먹어야 해치면 안 돼. 해치면 안 돼. 그래. 회 소금을 그게 잘 어울려. 걔는 그냥 그 소금만 딱 찍어서 초고추장 안 돼. 김치 안 돼.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돼. 삼합 필요 없어. 안 돼. 아니 있으면 먹는데 그게 나는 제일 맛있더라고. 그거 딱 그러겠지. 그냥 소금만 딱 찍어 먹으면. 맞아. 침이 막 어금니에서 막 확 나오네. 다른 분들은 뭐 소울푸드 뭐 있어요? 김마담 소울푸드. 저는 근데 이 소울푸드가 뭐 아플 때 먹든지 추억 음식이라고 하면 뭐 자기만 해 뭐. 저는 저거 같아요. 아플 때는 저는 그거 먹으면 꼭 낫는 것 같아요. 그 뭐냐 뚝불. 뚝불?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플 때. 서울 사람이라 그러군요. 진짜. 박 부장은 소울푸드. 홍어. 아 홍어. 소울푸드. 어디 그 여행 갔다고 오더라도 제일 많이 제일 먹고 싶은 게 전 홍어긴 해요. 아니 그럼 아내도 좋아해요? 막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아 먹긴 거지. 먹어? 결혼하기 전에 안 먹지 않았어 혹시? 그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 치킨도 잘 안 먹었어요. 아 그래? 이제 치킨만 먹잖아.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며. 일주일에 한 번이 뭐야. 한 번이 뭐야. 더 먹어? 그럼. 와 쿠폰 엄청 많이 쌓여있겠다 집에. 쿠폰 안 나오는데도 시키지만 저는 못해도 한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그럼 치킨이 소울푸드네. 아니 그냥 그건 그냥 그렇게 먹는 거지. 걔는 주식. 아니 내가 이상한 거야? 일주일에 두세 번 시켜 먹는다는 게? 아니요 저도 안 시켜.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날개도 등에 좀 나왔었는데 두세 번밖에 안 먹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두세 번 치킨을 먹는다? 아니 내가 비정상인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그 정도 먹어야 좀 먹는다 얘기하는 거지만.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전라도 쪽의 음식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재밌다. 네.
아 근데 약간 부영의 보물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준비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한 세 달? 어 재밌다. 그래서 형이 다 준비됐다고 했을 때 그 주제를 정해요. 아, 저 멀리서 출발하기 위해서. 야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아. 아 미리 세 달 전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도착할 때 시간 하나씩 이제 이해됐어.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재밌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시간 때문에 영화는 자산 오브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생선 얘기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 그치. 한번 다시 해가지고 묶어서 다음 주에 어. 한번 하시죠. 네, 묶어서 한번. 우리가 너무 길게 했다 아니요?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 재밌었어.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날 우리 식도락이라 식도락 예약을 저버릴 수가 없어. 방송을 포기하겠어. 포기. 그렇게 해서 한번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안 해! 아니야 말을 잘해야 돼. 어.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아. 좋아요랑 구독을 안 누르는 아 그렇지 어, 조회수는 잘 나와 어, 보고 일단, 튀는 거네요? 그게 먹튀야 어. 아니 드티? 아무튼 뭐 그래 드티? 어.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 있어서 그걸로 주제를 가려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네. 한번 꼭 해야 돼요. 네. 내 기억력 노화. 알았어. 그런데 어. 그러면 마무리하시죠. 네. 다음번엔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